코드명 G01로 알려진 신형 BMW X 시리즈에 강력한 모델이 추가된다. 최근 독일에서 테스트 중인 X3 M 버전이 카메라에 잡힌 것. BMW는 그동안 X5와 X6에만 M 버전을 냈었다. 위장막으로 가려 자세한 모습은 살피기 어렵지만 이전에 봤던 기본형과는 다른 모습의 범퍼가 눈에 들어온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공개된 M2의 범퍼와 비슷한 모습이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사이즈도 기본형보다 크다. 휠아치는 더 또렴하고 팬더는 넓고 낮다. 뒷모습에선 M 로고가 선명한 전용 테일램프가 보인다. 촬영자에 따르면 테스트카는 26540 시리즈의 20인치 피렐리 P0 타이어를 끼웠다. 실내는 전형적인 M 패밀리를 따를 전망. M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카봉 파이버 스프링, 버킷 시트 등으로 스포티한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엔진은 직렬 6기통 3.0L 트윈터보로 최고 출력이 500마력의 일을 전망이다.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방식의 7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뒷바퀴 굴림 기반의 4바퀴 굴림으로 움직인다. BMW X3 M은 아우디 RS Q5, 메르세데스 GLC55, AMG 혹은 GLC63 AMG, 포르쉐 마칸, 터보와 경쟁한다. 3세대 기본형 X3가 내년에 나오고 고성능 X3 M은 2018년 초에 데뷔할 예정이다.